안녕하십니까. 경상진남덕입니다. 부산 은강산 아래 중턱, 은강산이 해발 504m 정도 되는데, 요 지금 저 보이는 정상, 저 위에가 은강산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정상 못 가서요, 좀 중턱에서 한 3부, 한 4부 능선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 녀석 목련꽃이, 지금 목련꽃 나무가 여기 세 가지의 목련꽃 나무가 이제 목련꽃이 지금 만발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완전히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가면서 지금 하얗게 보이는 이제 목련꽃이거든요. 여기는 조금 꽃술이 좀 적고, 저 아래쪽에는 보니까 좀 꽃술이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적 목련도 보이고, 그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산행 겸에 이제 이 영상을 담으러 고프로 그 액션캠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동하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 보이는 전부 다 목련꽃인데, 뭐 야생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성은 건 아니고, 그런 대로 뭐 조금 그 특별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목련꽃은 조금 꽃술이 좀 적게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보면은 조금 목련꽃이 조금 꽃술이 좀 크고, 저쪽에 보면 적 목련꽃, 그러니까 붉은 적에서 조금 뭐랄까 보라 색깔을 띈 그 목련꽃이 지금 여기에는 좀 또 나름대로 여기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오가면서 몇 분 봤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결정 같은데, 그럼요. 이 산에, 높은 산에 목련꽃이 이렇게 이제 펼치고 하게 된 것은 뭐 뭐랄까 독특하다 봐야죠. 여기 보면 여기 적 그러니까 목련꽃, 요 꽃은 상당히 조금 큽니다. 저게 보면 많이 이제 피가 있고, 이쪽에 가면 요게 이제 붉게 여기를 지금 목련꽃이 마지막에 이제 피가 있는데, 저 아래는 보면 흰 백목련꽃이 있죠. 제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영상을 잡아보니까 지금 낙엽 밟는 소리가 지금 나죠. 요거는 뭐 이제 철쭉도 피나고 지금 꽃머리 지금 날래.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꽃이, 목련꽃이 끝에는 보면 이제 붉은 보랏빛을 띠고, 피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희게 이렇게 보이네, 목련꽃이. 참 그 참 특별합니다. 보십시오. 아름답네요. 이제 요쪽에는 보면 이제 원래 목련꽃도 그렇고, 매화도 원래 꽃부터 많이 피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 꽃이 핀 동시에 이제 잎이 이제 이래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이제 보니까 피고 있고, 저 위에 보면 저 위에 보십시오. 이렇게 아니 요 주위에는 그러니까는 적 보라색 먹는 것입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가 나서 제가 계속 담아가지고 볼거리를 구독자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의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기 아름답죠. 여기는 보면 이제 그러니까 창꽃, 뭐 부산말로 이제 창꽃이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꽃을, 이거는 진이 안 나오고 아가 먹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걸 따서 술도 담고 이러더라고요. 방금도 저쪽에가 이제 보랏빛 나는 목련꽃. 저 상당히 높이까지
자라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흰 거, 흰 백목연꽃, 이런 해가지고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벚꽃이 이면은 미리 피해서 이제 완전 저 꽃이 다 떨어지고, 저 아래쪽에는 보면은 벚꽃이 지금 만발해가 있고, 상당히 미끄럽네요. 미끄럽고, 낙엽을 봐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흰 목련꽃이 지금 요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여는 조금 일찍이 조금 핀 같은데, 저 아래 보시죠. 전부 다 저기 목련꽃이네요. 요렇게 이 주위에 전부 목련꽃, 저 아까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의 목련꽃이 이제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지금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산에, 저도 뭐 산에 많이는 아니지만은 많은 조성한 다니면 산에 이렇게 목련꽃이 이렇게 길러가 이렇게 피면 그럼 처음 보고는 이거 보시죠. 여기 자, 저쪽에 목련꽃이 저 위에 이 상당히 높이부터 이렇게 피는데 네,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제 이 꽃이 피려고 이제 몽오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고, 먹는 곳이. 보십시오. 저쪽에. 참, 자연은 참 신기합니다. 자연은. 아래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해가지고 좀 담아서 여러분이 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여기도 목련꽃이 피가 있죠. 저 위에 보십시오. 더문더문 이렇게 열리자 꽃이 피기는 피는데 이쪽에 이제 흰 목련보다 이렇게 많이, 이거는,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촘촘히, 이렇게, 요, 적, 목련꽃은, 이제 촘촘히 안 피고, 바랏빛 나면, 뜨문뜨문, 이렇게, 이 기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래, 여기, 아래, 이제, 백목련꽃. 흰 목련꽃은, 이제, 보니까, 요는, 위에서 촬영할 때는, 조금 그 목련꽃이, 꽃술이, 조금 적고, 이곳에, 이 목련꽃, 이거는 좀 꽃술이 큽니다. 여기 이제 흰 목련꽃이, 요 나무가 여기 보니까 저 아래 보면 전부 다 이 목련꽃 군락이죠. 요 보십시오. 이거는 흰 거, 흰 목련꽃, 이거는 조금 꽃술이 좀 큽니다. 목련꽃이. 그리고 여기는 보랏빛 나는 먹는 꽃입니다. 요는 아래 이렇게 요거야 요 핀지 좀 어려운 요 여기는 이제 몽우리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요는 이제 이 목련꽃 흰 거는 말하자면 촘촘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이 붉은 보랏빛 나는 목련꽃은 송이가 크긴 큰데 많이 이렇게 핀 게 아니고 드문드문 이렇게 이 나무 종이 그런 것 같아요. 저쪽에 보면 흰 목련꽃. 네, 저쪽을 봤는데 흰 목련꽃을 또 좀 담아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름답죠? 먹는 곳이. 요 꽃술이 조금 큰 편이고 여기까지 내려 해가지고 이리 쭉 가면서 저쪽에는 보랏빛 나는 목련꽃 세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흰거 저쪽에도 목, 그 보랏빛 이쪽에 흰 목련 이래가지고 완전히 여기에 이제 목련꽃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은강산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은강산 가려면 한 저 위에가 은강산 정상입니다. 저어서 넘어가면 이제 가야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대신동, 구덕 틈들로 넘어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로 이제 가게 되면은, 구봉산이 정상으로 가게 되고, 그러네요. 요쪽에도 이제 목련꽃이 피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보랏빛 목련꽃. 근데 여기 이제, 꽃이 피가지고, 그 꽃 밖에는, 보랏빛 색깔, 그러니까 붉은 보랏빛 색깔 띠는데, 피고 나면 안쪽에 하면 희게 보이고, 요것도 이제 목련꽃인데, 요건 이제 흰 목련이 잘게 보이죠. 자, 이동해가지고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목련꽃이 있죠. 저 위에 가지고. 이 목련꽃을 보십시오. 요게 이제 꽃술이 적게 이래가지고, 이 피었는데 요거는 또 종류가 저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보십시오. 이쪽 저 끝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흰 목련꽃 요거 이제 보랏빛에서 요거 이제 흰 목련꽃은 좀 잘게 잔대로 또 그 목련꽃의 아름다움이 있네요. 이 아래로 보십시오. 저 아래도 지금 많이 피가 있고, 이제 일부는 저 벚꽃이 이제 피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목련꽃. 그렇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아름다움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담으려고, GoPro Hero 9, 액션캠을 가져왔습니다. 와가는데 했는데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편집해가 올리겠고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사람 우리는 뭐 건강을 잃으면은 금전도 명예도 부도 없습니다. 건강이라면 처음 다 잃어버리죠. 그래, 건강할 때 건강 잘 지켜시가지고 건강한 나라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영상 김감독 크리에이터 채널 성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이렇게 성원해 주시면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촬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